네, 세 번째 선수입니다. 239번 신운선 선수입니다. 네, 신운선 선수 이 네 번째 마지막 화제. 네, 어떻게 완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큰 키를 이용해서 아주 좀 쉽게 할 것 같습니다. 네. 쉽게 할 것 같다고 했는데, 네. 네, 첫 번째 시도 일단 네, 실패를 했고요. 그 신운선 선수 이 옆으로 보이는 네. 그 분홍색 라인이 보이는데, 네. 저 라인은 어떤 라인입니까? 규정에는 저 라인을 검은색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는 벽이 회색이어서 네. 분홍색으로 쳤고요. 저거는 각 루트마다 경계를 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저 라인 밖으로 넘어가면 바로 시도 횟수가 종료가 돼서 다시 그렇군요. 시작을 네. 해야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. 경계 라인이라고 볼 수 네. 있죠. 네. 네. 신운선 선수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요. 네. 왼손을 뻗어서 위쪽 상단에 있는 볼륨을 한번 잡아봤습니다. 네. 크로스로 연결. 역시 예, 리치가 좋아요. 네, 긴 팔을 이용해서 네, 다음 볼륨 홀드까지 진출한 상황. 네, 앞선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네, 가장 많은 진출을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. 네, 바로 위쪽으로 보이는 보너스 홀드죠. 네. 네,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 네 번째 과제 역시 좀 몸을 이 밸런스 유지하면서 일으켜야 되는 그런 동작을 요하는데요. 네. 쉽지 않아요. 네, 신운선 선수. 뛰려고도 좀 해보다가,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지, 네, 다시 발 홀드를 자리를 잡았고요. 네, 최대한 뻗어보지만, 멀어요. 지금은 좀 판단이 늦은 것 같습니다, 지금. 네. 어떤 판단이라도 빨리 시도를 해봤어야지, 네. 지금처럼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경우는, 다음 동작을 해본,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. 이번 또 한 번의 시도를 할 때도 부담스러워 네. 할 수 있는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떨어지더라도 시도는 하고 네. 떨어져야지 그렇죠. 자기한테 본인한테는 네. 되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죠. 네. 과감한 시도도 필요하다 네. 이런 말이 되겠죠. 네. 이제 이 부분까지는 네, 위쪽 상단으로 보이는 그 볼륨 홀드까지는 잘 진출을 할 것 같은데요. 다음 보너스 홀드를 갈 때 좀 더 신운선 선수가 이런 동작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지금 신운선 선수가 딛고 있는 오른발 쪽 네. 볼륨을 딛고요. 그냥 과감하게 보너스 홀드로 던지면 네. 오른손을 쭉 뻗어서 이런 식으로요. 네. 네, 잘해줬네요. 네. 의도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보너스 홀드까지 네, 성공을 했고요. 이제 다음 완등 홀드까지 네, 집중만 한다면 네, 네 번째 시도만에 네, 완등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거의 뭐 위쪽 상단에 지금 거의 네,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. 다음 홀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지금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스타트 쪽에 네, 자, 아래쪽에 네, 왼발 히룩 네 번째 시도만에 성공해내는 신운선 선수입니다.